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미덕의 판변TV의 박현규입니다. 2024년 3월 19일자 팔레온고 민사 대부업법상 간주의자와 제3자 약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2961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유약벌 청구의 소구요. 원고는 미래에셋 증권이고 피고는 채무자 상고 계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는 2019년 11월 29일날 피고 회사와 20억의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대주주인 피고 A로부터 주식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은 이제 80억.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9년 12월 20일 주식 매매 예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 시 80억 원의 위약보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2020년 7월 27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 A 대주주 A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원고는 이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을 해서 수수료로 피고 회사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원심은 이제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예약 완결권을 대출 계약에 따른 간주 이자로 보고 초과 이자에 해당하여 위약보유의 지급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대부업법상의 간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이외에 뭐 여하 목명으로 금품을 받는 거를 간주이자라고 해서 이 간주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그 초과 이자율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경우에 제3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피고 회사가 채무자인데 대주주인 A와의 주식 매매 계약이 약간 담보 성격이 있었는데 이것도 과연 그러면 채무자 이외자가 제공하는 것도 이런 간주이자에 포함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냐면 간주이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 제공자를 채무자에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대부계약의 채무자 이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대채무를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간주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 금융자묘, 수수료는 모두 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간주에 포함되고 결국 간주이자에 포함을 해서 이자를 넘어서는 경우는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위약법 청구는 기각되는 게 원심의 판단이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렇게 이제 80억의 주식매매계약은 20억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된 계약으로 본 것입니다. 이 주식매매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었다면 대부업법상의 간주이자 규정에 적용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지금 간주이자에 관한 규정 요지이긴 한데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주식매매 계약이 과연 대출계약의 금전대차의 대가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원고의 그 머릿속에서는 이거는 이자와 관계없다라고 해서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이제 이행 완결권 행사 그리고 80억 위약벌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지금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거는 대출 계약과 관련된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